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수능이 50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섰는데, 제목이, 뭐야, 이 사람 무슨 나만의 이별 연습, 파이널인데, 이제 파이널 시즌이 왔잖아요. 이 시즌이 되면 10월이 됐고, 11월 때 수능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능을 보고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을 보시고 떠나셔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여러분들 광활한 대학 생활로 가셔서, 캠퍼스에서 즐겁게, 아, 이게 자유고, 이게 이대하구나, 이렇게 보내셔야 되지. 내년에 또 오셔가지고, 아, 하율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됐구나. 안 돼! 안 됩니다. 어? 현장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 지금 3년째 듣고 있어요. 마음이. 물론 이제 뭐 생윤이나 윤수한 잘 봤다고 하는데 다른 과목 때문에 또 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마음이 아프잖아. 가셔! 가! 가라고! 여러분들 가시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계속 떠나보내는 연습을 여러분 그냥 가잖아요. 학교에도 제가 한 10년 넘게 있어 볼때 여러분들 입장은 어떠냐면요. 졸업을 하고 나서 꼭 졸업 때는 그래요. 선생님 꼭 찾아올게요. 안 오는 거 알아요. 안 옵니다. 대다수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지나간 정말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10년 넘게 남고에서 같이 농구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웃고 울고 떠들었던 친구들이 있으면 기억이 납니다. 걔는 잘 살고 있을까? 연락이라도 한번 주지. 참.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도 이제 제자였던 입장 있잖아요. 제자 입장은 어떠냐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1년이나 지났고. 대학 생활하면 여러분 뻔하지. 대학교 가가지고 막, 이대야가 여기구나 하다 보면 금방 1학년 가거든. 그러다 이제 남성분들은 대다수 막 이렇게 충성! 하고 군대 생활하다 보면 2년 또 훌쩍 지나가고, 그러다 막 취업 준비하다 보면 대학교 한 4학년 돼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담임선생님 생각나지. 김종익. 연락할까? 너무 늦지 않았나? 해야 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많이 너무 무서웠지만 윤리 선생님이었거든요. 별명이 크레이지 독이었어요. 해석해 보면 아시겠죠? 그렇지만 계속 연락은 드립니다. 뵙지는 못해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26대 바로 교사 됐을 때 바로 연락드렸어요. 저 교사 됐어요. 윤리 교사 됐어요. 윤리 교사. 너가? 아예 제가 윤리 교사 됐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강사 됐을 때도 연락드렸어요. 아, 저 EBS에서 이제 TV 나옵니다. 그 당시가 한 29대였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저 여기 와서도 학교 생활할 때도 계속 연락드렸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번 명절 때 저랑 같이 농구를 했던 엄땡땡이라는 제자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벌써 졸업한 지그 학생도 한 7년, 8년 됐어요. 연락 오면 반갑습니다. 제가 1학년 담임, 처음 담임 맡았을 때 제자였던 정말 제가 말했던 전교 막 몇백 등이었는데 한 30등으로 졸업했던 김현이라는 학생. 이름조차도 저희 작은 누나 이름이 똑같아서 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은 졸업한 이후에 계속 연락이 와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십시오. 내가 써도 될까? 꼭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자주 오는 친구도 아니더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캐스트를 듣고 하나, 내가 지금 뭐 엔수인데 졸업했는데 엔수하고 있으니까 좀 연락하기 그런데 연락해보세요. 저 엔수인데 힘듭니다. 선생님 응원 좀 해주세요. 당연히 응원해주죠,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졸업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강에서 만난 여러분들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혼자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고 나면 물론 이제 현장에서도 제가 이제 수백 명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서 눈여겨봤고 같이 이렇게 있었던 친구들 연구실로 오기도 하지만 그냥 같이 막 질문도 많이 하고 수업할 때 대답을 잘 해줬던 친구들 이렇게 기억이 나죠.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저는 이제 파이널이 끝나고 수능이 끝나게 되면 이제 11월 18일 이후에 다음 차기 이제 연도 교재 뭐 지금 이미 작업은 하고 있지만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나겠죠. 이렇게 한명한명 수강기에 있었던 여러분들 라이브 하게 되면 인강생인데도 라이브 들어와서 이렇게 얼굴을 봤던 모습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저는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게 되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학생들을 마주하겠죠. 인강에서도 마주할 거고 또 똑같은 패턴이 또다시 지나갈 겁니다. 이분은 누군가요? 뭐 동생이신가요? 뭐 잘생긴 게냐? 뭐가 잘생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 있을 때도 여러 번 겪었어요. 학교에 있을 때첫 수업을 딱 고3 수업 들어가잖아? 그럼 다 애들이 앉아가지고 야, 뭐 EBS 강사라며? 수업해봐. 막 얼마나. 그러다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수업 좀 하는데? 3월 모의고사 보면 결과가 나오고 그러다 이제 3월, 4월, 5월 되면 이제 좀 친해지잖아. 왜냐면 3, 4, 5, 아, 세 달이나 사귄 거잖아, 지금. 매일매일 학교에서. 솔직히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더 오래 보잖아. 3월, 4월, 5월. 그리고 이제 6, 7 되면 이제 김종익 이야기 다 알고, 한 8월, 9월, 10월 되면 김종익 막 초등학교 시절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네, 이제. 내 인생 다 털린 거야, 이제.
그럼 서로가 이제 다 동화가 돼가지고 수능 끝나고 나서 졸업식 날 되면 남자들도 이렇게 안아주면 막 울고 불고 사진 찍고 연락은 없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생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만 명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 이곳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연락은 못 하시더라도 저의 소중한 강의를 잘 듣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수강 후기 하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번 남겨볼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남기기 이상하지 않은가? 아니라니까. 그거 저 계속 봐요. 보면서 이렇게 댓글 달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할 일은 당연히 뭡니까? 아, 윤리는 김종익이 최고야. 뭐야, 본인 홍보하라는 거야? 당연하지. 그럼 내가 여기서 서가지고 저는 홍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건 인간 이상한 거지, 그거는. 뭐 자기희생적이고 제가 무슨 뭐 성직자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물알체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야, 윤리는 김종익이 최고였다더라 라고 하는 걸 토대로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계속 이렇게 현장으로 오고 있겠죠. 이렇게 마감되고 그렇죠. 또 이제 지자랑하네. 그렇죠. 그런 거야. 인간은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행복감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시고 파이널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캐스트의 제목으로 달았던 이유입니다. 파이널을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파이널 모고를 생윤 윤사 둘 다 12회를 1년 동안 만듭니다. 1년 동안 만들고 마무리 딱 9월 때 이제 9평 끝나면 9평 수능 완성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12회를 만들어요. 그것도 이제 12회 만들고 판매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거지 12회인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얼마에 팔지? 12회니까 한 7천원씩 팔까? 7,24, 83,000원. 그럼 막 2호 갈까요? 막 같은 막 자본에 또 찌들어가지고 이게 빡! 하고 하니까 이제 저도 학교에 있었던 만큼 이게 좀 고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다 만들었는데 문항을 작년 거 갖다 쓴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싹 다 올해 연계 교재까지 다 반영하고 기출 다 반영해가지고 새로운 것까지 참신한 것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책정했던 게 55,000원 정도 책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윤사도 똑같이 12회 55,000원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 솔직한 말로 진짜 윤리화 사상은 탑4로 들어왔죠. 좋습니다. 생윤 16만, 윤사 38,000. 윤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조가 그렇죠. 생윤으로 벌어서 윤사를 이렇게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잘자자 완벽정리 때도 가격이 그렇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몇몇 학생들이 이야기하지만 강의 내용이나 교재 보면 수긍하실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잘 따라오셔서 10회 모의고사 곧 이제 홍보 페이지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연계 교재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연계 교재를 정확히 명확히 오랫동안 볼 수가 없잖아요. 생윤이 16만이 수험생이면 수능 특강 본 사람 제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 7만 정도 안 될 겁니다. 해봤잖아 내가 연계 교재 강의를. 그리고 수능 완성 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한 2만 명 채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난 특수한 봤어라는 수험생들 대다수 뭐냐면 문제만 풀었어요. 본문, 날개, 자료, 해설지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주의는 생윤에서 현실주의는 국가만이 행위 주체인지 니보는 낙관적 인간관을 비판했는지 아니면 낙관적 인간관을 찬성했는지 리버는 개인, 사회를 개인의 집합체로 봤는지 이런 것들. 야스퍼스는 기술, 문명에 대해 비판을 했는지. 현실주의, 이상주의 모두 국제관계에는 강제력을 독점한 주체가 있는지.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칸트가 유사하다고 했는지. 다 미치겠죠. 이런 것들은 저같이 그냥 미쳐가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걸 던져드리는 걸 계속 작업을 했었고 소크라테스 문답법처럼 그 마무리를 파이널 때 모고 풀면서 그리고 파이널 체크포인트 자료 정리하면서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평이완 매선분하고 같이 랩핑해서 교재가 나갈 텐데요. 평이완 매선분은 평가원 EBS 수능 완성 올해 6,9평 킬러 선지들 다 매력적으로 정리했던 교재입니다. 거기에서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주교재예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 빈칸에 여러분들 따라오시고 밑줄 긋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파이널 체크포인트 평이완 매선분 파이널 모고 10회로 여러분들 마무리 시켜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저와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도 가세요. 여러분의 캠퍼스로.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가지만 다시 또 다른 만남 준비하면서 이 공간을 아름답게 지키고 있겠습니다. 소중한 수강기 하나 댓글 좋습니다. 뭐 댓글에서 여러분 캐스트 찍어놓으면 막 댓글에서 혼자 여러분들끼리 막 또 막 주제 너무 웃겼어요. 막 리브어 캐스트 찍어놨더니 거기서 막 수학 교육 과정을 논하면서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구나.
좋습니다. 뭐 메가스터디는 다 지우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힘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공간 활용하시면서 수험생활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